안녕하세요. 원더쉐어 필모라 영상 편집기 교육 영상을 맡게 된 아주대 소프트웨어학과 정석화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필모라 영상 편집기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기만의 영상을 제작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사전에 준비할 것은 사진, 음악, 동영상이 필요한데요. 동영상을 넣지 않으실 분들은 준비하지 않으셔도 되고, 음악이 없다 하신 분들도 필모라가 제공하고 있는 음악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학습할 순서는 다운로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부 기능을 설명하면서 동영상을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구글에 들어가서 일단 필모라 이 영상을 보러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필모라가 없어서 들어오신 걸 텐데요. 구글에 들어가서 필모라 X 버전을 다운받을 겁니다. 이게 원더쉐어에 있는 공식 사이트 들어가 보면 다운로드 할수 있습니다. 이게 윈도우 버전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 맥 버전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컴퓨터 환경에 맞춰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미리 다운로드를 받아왔고요. 네, 그래서 켜보면은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이런 화면이 뜨면은 간단히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여기에는 이제 영상에 들어갈 소스들을 넣는 것, 효과 이런 걸 넣는 거고요. 여기에는 이제 뭐 사진을 배열하거나 노래를 넣거나 동영상을 넣거나 그리고 이거가 적용된 화면이 여기에 송출이 되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제가 이번에 만들 영상은 뭘 만들어 보지 할까? 교육 영상에 쓰일 영상은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은 아니고 이제 요즘에 시국이라 여행 못 가니까 유럽 사진들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유럽 여행 간 영상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미디어 파일을 눌러 보면은 다음과 같이 폴더가 떠서 사진들을 넣을 수 있는데 여기 파일 추가 눌러보면 카메라 또는 핸드폰에서 가져와서 사진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1번부터 10번 사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구글에 있는 사진을 퍼왔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영상을 만들 때 필요한 사진들이 여기 있고요. 영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되는 것이 저는 분위기를 잡을 수 있는 노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BGM을 깔기 위해서는 음성 효과를 가면 됩니다. 음성 효과에서 제가 사용할 방법은 이걸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를 받고 여기다가 끌어당기고 한번 노래 들어볼까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노래는 그럼 이걸로 사용을 하고, 그러면 파일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하나씩 이렇게 끌어당겨서 넣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씩 끌어당겨서 넣을 수 있어요. 이런 번거로우니까, 한 번에 10개를 이렇게 끄집어 넣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 근데, 나는 이 시간보다 더 많은 사진을 띄우고 싶어 하시면은 이제 시간에 맞춰서 이거의 길이를 늘리면 되는데요. 이렇게 종료 시간과 지속 시간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제 상세하게 설정도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거를 지속 기간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진을 전반적으로 저는 8초로 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다 놨으면 기본적으로 사진이 어떻게 이게 다음 사진까지 어떻게 가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거를 막상 그냥 이렇게 틀어 보면은 되게 이렇게 딱딱하게 그냥 넘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점이 별로라서 전 효과를 넣을 건데요. PPT를 보시면 슬라이드 효과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트랜지션이라는 걸 들어가 보면 뭐 디졸브 페이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좋아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이 효과랑 뭐 장마다 넘어가. 예를 들어 제가 영상을 만들 때는 이 세상은 여행 1일차, 이 세상은 여행 2일차. 이게 마지막 날 3일차라고 할 건데요. 이렇게 1차를 넘어갈 때는 저는 다양한 효과가 있는데, 뭐, 보면은 이렇게 넘어가는 게 있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 다르기 때문에 한번 눌러보시고, 아, 난 이게 좋다. 아, 난 이런 게 좋다. 원하시는 거를 선택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장면 넘어갈 땐이 디졸브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요. 그러면 1일차 때 이거 말고 왼쪽으로 넘어가는 거. 이거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 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에는 뭐랄까요? 뭐 이런 것도 넣어볼까요? 네, 이 정도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 사진을 흑백으로 저는 보여주고 싶어요. 흑백으로 보여주는 방법은 어떻게 할까? 이 이펙트 효과를 들어가게 되면은 다양한 이제 사진마다의 효과를 넣을 수 있는데요. 흑백으로 넣고 싶으면은 이거를 클릭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 해당하는 부분만 이제 흑백을 먹고 나머지는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뷰러 이것도 한번 가져다가 써보면은 이렇게 이 사이드가 뷰러를 먹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는 효과를 안낼 거기 때문에 다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진마다 효과를 놨는데 아 나는 이 사진을 한 화면에 한장 말고 두 장을 넣고 싶어.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사진 10번 같은 경우 9번을 같이 넣고 싶다 하면은 이 위에다 두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서 사진을 여러 장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마다 이제 크기를 조절을 해서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지금 10번을 여기서 열로 가져왔으니까 10번이 나중에 올라가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10번이 위로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되면은 이 사진이 앞으로 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앞뒤 원하는 대로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할 거는 이 요소 넣을 수 있는데요. 요소는 한마디로 스티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행히 이거 뭐 불을 표시해주는 효과도 있고, 뭐, 이런 식. 아니면은, 뭐 이렇게. 광선검 효과?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것 같은 경우는 그 영상을 시작하는 앞부분에 이런 로딩창을 넣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앞쪽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밀려나기 때문에 이것도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아까 이렇게 한 번에 두 장을 놓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검은색에 비치는 게 싫어요. 누가 나 화면을 나눠주고 내가 맞춰갔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이 화면 분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거 이렇게 해서 하나 두 개를 놓고 싶다. 아니면 이게 하나 두 개, 세 개를 놓고 싶다라고 하고 놓고 싶으시면 이거를 당겨서 넣고 일정 시간을 뭐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여기다 대고 이거 여기다 대고 이거 뭐 여기다 대고 이거 이렇게 선택해서 사진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율적으로 설정해 주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 여기다가 아까 트랜지션을 같이 넣어줘 볼게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추억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언제 갔던 건지 이런 게 타이핑을 하고 싶은데요. 자막 추가를 들어가면은 타이핑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스티커 형식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커스텀 뭐 시작할 때 제목 뭐 서브타이틀 엔드 크레딧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목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거를 한번 넣어볼까요? 이거를 한번 제 영상, 여행 영상 앞부분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쪽에 이제 타이핑을 할수 있고 글자도 바꿀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말고 in your. 다음에 여기 부분은 my trip video. 그리고 여기서부터 영상이 시작할 거기 때문에 노래는 여기까지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시작할 때도 트랜지션을 넣어야겠네요. 간단하게 이걸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잘때 이제 저는 서브 타이틀 제가 보통 이제 날짜를 기록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은 여기인데요. 이제 이런 거나 아니면은 이런 거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사용해 볼 거는 이거 한번 사용해 볼까요? 네, 이거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딱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열로 끌어다 보면은 이제 이거는 지울게요. 지우고 아니다. 이거 말고 좀더 간단한 이걸로 할게요. 이걸로 와서 크기를 맞춰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my 아니다. First day in Europe.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넣어주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를 아예 위로 올려주고 하나를 더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My first in Europe 했고 이제 넘어가기로 했죠? 근데 이 박스 위치가 글자가 길어서 그런가? 옮겨줄게요. 얘는 세컨드. 여기는 last day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옮겨주고 이거 같은 경우는 하얀색인데 어쩔 수 없게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이것까지 이렇게 만들면은 타이핑하는 것도 끝났습니다. 뭐 필요하신 거 있으면은 뭐더 꾸미고 싶다, 자율적으로 하고 싶다 하면은 그냥 이제 플레인 텍스트에서 일반 텍스트도 넣을 수 있거든요. 세로도 넣을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대로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는 엔드 크레딧을 넣어볼게요. 마지막에. 이렇게 넣어서 이제 디렉트 바이 제 이름 넣어볼게요. 이렇게 하고 노래가 너무 한번 만든 거 봐볼까요?
네, 이렇게 영상이 만들어졌는데요. 이렇게 영상이 완성이 되면은 이 내보내기 이쪽 부분을 누르면 이제 여기가 유료로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워터마크가 없을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영상 촬영을 위해 다른 컴퓨터로 로그인한 거라 워터마크가 있는 상태로 내보내기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저장할 위치를 정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바탕 화면에다가 필모라에다가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형식 같은 경우는 MP4 뭐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요. MP4로 한번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운로드가 됩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요.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래서 이렇게 필모라를 이용한 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학습해 보았는데요. 기록하고 싶거나 남기고 싶은 게 있으면은 한번 동영상으로 만들어 봐 추억을 남기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필모라 교육 영상이었습니다.